끈적하게 술도 사 먹이고 여자들도 막 붙여주니까.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네이버 메인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바식당 선정 대가로 돈 받아 챙긴 공사장 현장 소장 입건. 한바식당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본어 한바에서 나온 말인데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에 있는 노무자 합숙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 동안 임시 건물을 지어놓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식당을 흔히 한바 또는 한바집이라고 하죠. 저도 어릴 때 이 단어를 잘 몰라서 그냥 식당 이름인 줄 알고 엄마한테 가자고 졸랐던 기억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순화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그냥 현장 식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현장 식당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식당 주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현장 소장이랑 건설업체 직원 6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인데, 현장 식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 식당 주인과 모종의 거래를 한 거죠. 건설 현장은 아시다시피 장기간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입찰을 통해서 현장 식당을 선정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렇지 거의 다 대부분 줄 타고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보장된 매출을 가질 수 있는 식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공사장 인근에 있는 식당이니까 따로 현장에 식당을 위한 가건물을 세우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금도 들어가지 않는 알짜배기 운영권인 거예요, 이번 사건은. 그리고 식당 선정도 선정이지만 식당 주인이 음식값을 풀려서 회사에 보고하게끔 한게 문제가 된 거예요. 공사 인부들이 해당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식당은 마치 공사 인부 대부분이 이곳에서 밥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공사업체에 허위 보고를 하고 공사업체에서 받은 돈을 현장 소장이랑 협력업체 직원들하고 닦아 먹은 거죠. 인부들이 직접 식당에 밥값을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름만 적고 나오니까 그걸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6개월 동안 10회에 걸쳐서 1,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냥 식당만 운영해도 아마 돈을 좀 벌었을 텐데 왜 이런 티나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건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적으로 현장 소장이랑 입맞춰서 허위 보고한 돈 나오면 나눠 가지자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현장 식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리가 굉장히 심해요. 금액적인 면으로 봐서는 작은 사건에 불과하고요. 몇 년 전에는 15억 원에 달하는 현장 식당 비리가 탄로나서 떠들썩한 적도 있어요. 그것도 일반 건설 업체도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 간부가 엮인 비리였는데, 현장 식당 브로커를 통해서 식당 운영권을 돈 받고 판 거죠. 브로커는 총 370차례에 걸쳐서 15억 원 상당의 돈하고 끈적한 술자리를 제공을 했어요. 이 프로세스가 가능한 게 신도시가 한참 붐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때 무조건 LH가 공사가 거의 다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 브로커가 간부와 식당 주인과 이 거래를 알선하는 거죠. 보통 업계에서는 이분들을 브로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영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죠. 중간에서 아주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영업이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LH 간부에게 온갖 아양 다 떨고 술 사먹이고 뭐 여자도 붙여주고 엄청나게 잘해주죠. 그리고 운영권 알선 명목으로 식당 주인에게 돈을 받는 거죠. 식당 주인도 이게 남는 장사인 게, LH 같은 경우는 워낙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현장 식당에 한번 들어가면 돈을 참 많이 법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위 같은 사례처럼 인부들이 먹은 식대보다 과다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아는 식당 주인들은 하나같이 다 현장 식당 운영권을 따려고 눈에 불을 켜는 거죠. 현장 식당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손맛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현장 식당이었어요. 대충 해먹이고 청구만 많이 하면 되니까, 아니면 결제권자랑 싸바싸바 해서 과다 청구하고 나눠먹기 하면 되니까요. 이 브로커는 한 달이 건너 또 다른 지역 LH 간부들하고 또 인맥을 계속 쌓으면서 친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운영권 수주하고 알선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현장 식당 한다는 대기자는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면서 아직까지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 정도로 좀 높아졌어요. 현장 간부나 LH 간부들이 조금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의류 매장에서 현장 식당 운영하는 아저씨가 한번 오면 100만원, 200만원은 웃은 금액이었어요. 그냥 옷을 쓸어 담듯이 그렇게 사가셨어요. 과소비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차도 엄청나게 고급 세단만 타고 다니셨고, 그래서 제가 저희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한밭집, 그러니까 현장 식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은 식당을 가지도 않고 다 직원들만 통해서 운영하는 걸 보고 좀 부럽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이런 사실을. 그렇다고 현장 식당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식당 운영을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정말 허탈할 것 같아요. 누구는 정직하게 조금이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만족감도 주고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작은 꿈을 키우는 반면에, 누구는 편법으로 맛대가리 없는 음식 해주면서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챙기니까 허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죠. 무슨 직종, 업종이든 돈 벌려면 불법적인 걸 해라. 적어도 식당은, 요식업은 이 불법과는 거리가 먼 그런 업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맛대가리 없는 밥 먹는 인부들도 참 불쌍해요. 이 개돼지 같은 비리종자 쓰레기들 때문에 말이에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